어떤 분들은 무슨 진짜 치유효과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느꼈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 그게 뭔가 내 마음에 있던 힘들었던 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치유를 했던 제일 큰 효과가 글쓰기를 정말 통해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글을 쓰면서 그 작가님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두운 터널 속에서 터닝포인트가 된 게 이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왜 갑자기 그 시점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글쓰기를 시작한 거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하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시작했던 계기가 우선 제가 일이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막 맨날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니 취직도 못하고 이제는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막 취직이 막 환경적으로 되게 안 됐어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전자책으로 요즘에 부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한참 그 전자책 부업이 막 이러니까 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강의 같은 거를 이제 결제를 해서 듣고 그랬는데 그 강의를 들을 때 강사님이 그러면 블로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전자책을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때 바로 또 블로그를 만들었죠. 블로그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글을 썼던 건 아니고요. 블로그에 이제는 서평을 남기는 게 이제 시작하는 거에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많은데 이제 그때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그래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서평을 남기자. 서평을 이제 시작하자 하고 막 서평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닥치고 글쓰기라는 책을 제가 읽고 후기를 이제 서평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닥치고 글쓰기 저자이신 황상열 작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좋은 서평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저한테만 달아주신 줄 알고 막 흥분해가지고 블로그 들어가서 이제 작가님이랑 이웃도 맺고 작가님 글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신이 나 있었는데 글쓰기 모임이란 게 거기 글이 있더라고요. 작가님 이제 블로그에서 봤는데 그런 게 있는 걸 본 게 처음이라 글쓰기 모임? 이게 뭘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시작이 어려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몇주만 쓰면 이제 글이 된다고. 저는 글을 좋아해 본 적도 없었고 글을 써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 시작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글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몇 줄 쓰던 글이 이제 나중에는 책 쓰기까지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글을 쓰면서 뭐 쓰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책까지 쓰게 된 건가요? 왜냐면은 그 당시 모임에 계셨던 분들이 다 책을 쓴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글쓰기 모임에서 몇 줄씩만 글을 블로그에 올리는 걸 시작을 해서 그렇게 몇 달 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오래 썼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몇 달? 한 세 달? 세 달 정도 이제 그렇게 글을 쓰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작가님이 내가 글 쓴 글에다가 이제 어떠어떠하다고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쓰셨다. 막 이런 얘기 몇 번 들으니까 얘 귀가 팔랑팔랑 하면서 나 진짜 좀 잘 쓰게 됐나?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책 쓰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책 쓰기 쓰고 싶다는 게 들었던 게 블로그에 이제는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었던 거에 대해 썼던 글인데 거기에 이제 댓글로 위로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이러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좀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분들이 그런 댓글을 보고 나서 글을 써야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내가 이런 슬픈 과거를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여기다 딱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슷했던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그분들은 정말 공감이 가지 않을까? 그분들은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아, 책 되게 쓰고 싶더라고요. 꼭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쓰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쓰면서 사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술술 이렇게 그냥 정신이 그냥 거기에 딱 꽂혀버리니까 그냥 막
쓰게 돼요. 그냥 새벽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이렇게 계속 그냥 줄줄줄줄 썼던 것 같고 목표를 딱 두고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술술 써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글쓰기 책을 쓰신 분들이나 네. 이제 뭐 책을 쓰신 분들한테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여쭤보다 보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게 글쓰기의 치유 효과 늘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게 글 안 써보신 분들은 네. 무슨 글을 쓰는데 치유 효과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작가님께서 네. 직접 느끼신 이제 네. 글을 쓰시거나 책을 쓰시면서 느끼신 뭐 글쓰기의 치유 효과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무슨 진짜 치유 효과냐 막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하시는데 네. 저는 정말 느꼈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 그게 뭔가 내 마음에 있던 힘들었던 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치유를 했던 제일 큰 효과가 글쓰기를 정말 통해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글을 쓰면서 또 효과가 있었고 이게 내 과거를 쓰는 거잖아요. 내 슬픈 과거, 내 상처들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것들을 막 쓰는데 이상하게 쓰고 나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정말. 왜냐하면 이게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걸 내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을 그 글을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때 감정이 이랬구나 내가 이때 되게 힘들었구나 그때 상처받았었네. 근데 그거를 사실 쓰기 전에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그냥 그때 그 일을 써야지 하고 쓰는 건데 쓰고 나서 읽어보다 보면 네. 아 객관적으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내가 그때 어느 정도 아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게 치유라는 거 자체를 제가 경험을 못했으면 이 책 자체가 나오지를 못했을 거고 이 책 자체가 그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치유가 됐으니까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고요. 상처받은 거 있으시면 같이 치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나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제일 컸어요. 제 책 한 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돼서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값어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되게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작가님 책을 읽으시는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네. 본인이 직접 우울증이나 조울증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이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솔직히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정말 크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옆에서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옆에서 네가 다 괜찮아질 때까지 나는 너를 믿고 옆에 있어줄게. 이런 말들이 그냥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그냥 힘이 네. 되고 사랑이라고 느껴지고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저한테 어떤 존재였냐면 네. 정말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데 네. 남편이 저한테 응원해주고 했던 그 말들이 한 줄기 빛이 돼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기적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빛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그 힘들어하시는 지금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쑥스러울지라도 내가 그냥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나 싶을지라도 그냥 나 되게 너 응원하고 있어. 네가 나아질 때까지 옆에서 있을게. 이런 말들 그냥 해주면 그분들에게 정말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하면 많이 나랑은 동떨어진 사람 이렇게 네.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그냥 그저 행복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이진 않더라도 다 개개인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한테 편견을 갖지 말고 많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것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작가님의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 의미가 있을 만한 것들 질문을 드렸는데 네.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이나 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오늘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영상을 봐주신 우울증 혹은 조울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다. 아, 이런 게 있을까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그 영상에는 담아지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와닿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책에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네네. 어떠한 이유에서든 망한 삶, 저주받은 삶, 태어난 게 잘못인 삶이란 없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태어난 게 잘못된 삶? 뭐 이런 거? 망한 삶? 이런 삶이 어디 있을까? 저주받은 삶? 이런 삶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그 태어난 그 조체만으로도 되게 그 존재가 되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제가 죽을 만큼 힘들어 보니까 정말 이거는 맞다.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영상이 많은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워낙 다 다양하니까 증상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여지껏 겪어왔던 것들이 저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 이런 영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니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이제 다 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그냥 책으로 쓰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쓴 거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조울증이 두렵지 않습니다의 저자 이루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